어머. 반가운 얼굴이네요. 신랑이 민탁한 게 막 잘생겼어. 정말 능력자시죠, 이분들 모두. 혼자 사키드만 하고 올게. 여러분, 화양연화라고 아시죠?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. 아마 저에게 있어서 올 2023년 한 해가 제 인생의 화양연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. 작년에 드라마가 끝나고 제가 어느 극단에 또 단원이 돼서 입단을 하고 올 9월에는 70분짜리 2인극 사돈언니에서 전라도 시어머니 주인공 역할을 해서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답니다.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제 끼와 열정을 알아봐주신 MBC 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. 제 정신 좀 보세요. 제가 뭘 해야 되죠?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만나뵈려고 하거든요. 특별한 분이요? 특별한 분 누구요? 일단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 나 마음이 너무 급해. 어디로 가죠? 이쪽으로? 이쪽으로? 어디로 가지? 아이고, 현숙이 잡시다니. 아이고, 지혜야. 아니? 예. 아이고, 이거 어쩌니? 아니, 나 여기서 밀키트 바람 쑤게. 기. 응. 아니, 나 지난번에 영국 보고 나서 얘. 나 도민 배우 동대문이죠. 아이고, 손 팽개. 아이고. 그나저나, 잘도 반가워. 아이고, 나도 너무 반가워. 예,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. 아유, 헛설만 기다립석에. 나 부회장님 너무 오래간만에 봐보나. 얼마나 보고 싶으신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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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거 큰일 났죠, 이거. 우리 서방범이 난리 나크라. 지금 작가님이 벌써 와 계셔가지고요. 아, 작가, 아, 기광? 오, 어디 계시지? 실례합니다. 아, 오늘 도민 리포터 강효숙인데요. 혹시 오늘 저랑 만나시기로 하신 분이 아니신지. 네, 제가 동화 작가 고명순입니다. 어머나. 와. 어머. 이분도 도민 배우신데. 몇 개나? 이거 언니? 예. 언니, 네. 효숙 언니 아니? 어, 나 효숙이. 어, 나 어, 자기... 골드미스. 그래, 그래, 맞아, 골드미스. 아, 반가워, 반가워. 아, 그러시네요, 보니까. 동화 작가셨어요. 그러게요.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. 작가님이셨군요. 저는 어린이집 원장님이셨어요. 그러니까 동화책 작가가 뭔가 이어지네요. 그러게요. 아유, 걔는 어떤 난 이런 책까지 다 낸 거. 걔네의 어떤 사상분은 동대수다. 예. 아니, 아니, 아니. 나 지금 리포터잖아. 리포터. 작가님, 그런데 어떻게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책까지 내신 건지. 어린이집 운영하고 아이들하고 지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같이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소재가 되어줘서 글을 끄적끄적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동화까지 내게 됐습니다. 아유, 너무 멋지셔요. 아유, 별 말씀입니다. 작가님, 그러면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우리 읽는 독자들이 가장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내용 하나만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제가 제목을 짓는데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게 있는데요. 쿰쿰이 오빠라는 이야기는 리포터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네.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친구를 모티브로 글을 쓰게 된 경우인데 이 친구가 지금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예요.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귀엽네요, 사랑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동생의 그 정수리 냄새를 냄새로 나는 너한테 사랑을 표현을 할게 라는 걸로 저한테 와닿았어요. 왜 이름이 쿰쿰이었을까 궁금했었는데 주인공이 새우예요.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는데 친구들은 이제 역시나 새우깡 뭐 새우 이렇게 놀리죠. 그런데 그걸 이제 묵묵히 여동생이 받아줘요.
정수리 냄새를 맡는다는 건 엄청난 애정이잖아요. 당연한 거 하죠. 그림도 참 귀엽고요. 쿵푸미 오빠를 통해서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름을 알게 되는 그런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,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부모님들, 어른들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함께 지내는 또래 친구들, 그 친구들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각각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. 아유, 너무 따뜻하고 훈훈한 얘기 같아요. 아우, 저도 네. 새우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. 네. 피디님! 저 시간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? 책 너무 읽어보고 싶어요. 잠시만 저 시간 좀 주세요. 시간 많아요. 그래요? 네. 어른들도 읽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작가님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.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작가님, 저 여기다 사인 하나 좀 해주시면 네, 안 될까요? 당연히 해드려야죠. 마음을 울리셨나 봐요. 배우님께 선물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. 너무 감사해요. 영광입니다. 영광입니다. 정말로 영광입니다. 저 이거 우리 집 갑으로 고대선서 놔두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엽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우와! 우와! 예쁘다. 너무 멋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예요, 사장님? 여기는 저도 단골이 왕이 된 것 같아요. 귀족어.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또 느낌이 다르시겠어요. 여러분, 어떠셨나요? 12월의 끝무렵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잖아요.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소중한 사람도 만나고 또 이렇게 따뜻한 책 한 권 읽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로그인 제주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, 따뜻한 행복한 연말 맞이하시길 바라겠고요. 그럼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도민 리포터 강효숙이었습니다. 너무 잘하셨어요. 안녕.